안녕하십니까, 전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로이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동적 프로그래밍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최단거리를 찾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든 정점에서 다른 정점과의 최단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정보를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3중 루프 반복 구조를 쓰는 최단경로 문제를 해결하는 최단경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최단경로 알고리즘 중에서 행렬을 이용하는 알고리즘 중에 좀 특별하게 행렬을 이용하지요. 그래서 키워드는 동적 프로그래밍 기반이고 2차원 배열을 쓰고 3중 루프 반복을 쓴다. 그래서 3중 루프 반복을 쓰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O의 N의 3승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왜 동적 프로그래밍이냐? 과거의 결과가 현재 계산에 반영되는 동적 계획법을 사용한다. 동적 계획법, 중요한 키워드고요. 현재 선택된 정점을 기준으로 다음 정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최적화 작업은 행렬을 이용해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행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정점 i와 j 사이의 거리 값을 정점 k를 거쳐서 갈때 거리와 비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시작, 출발 정점이 있습니다. 출발 정점이 i고, 그 다음에 도착 정점, 목표 지점이죠. 이게 j입니다. 그러면 출발부터 도착을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떠한 정점 k를 여러 번 거쳐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거쳐가는 정점, 어쨌든 출발과 도착, 이거는 유방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플로이드 알고리즘도 유방향 그래프입니다. 화살표 방향대로 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직접 가는 비용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 비용보다 비용이 작게 드는지 많이 드는지를 계속 비교해서 지속적으로 병행 값을 반영합니다. 어떻게 이용하죠? 행렬에다 반영합니다. 반복한 최종적으로 남는 값이 최단거리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시간 복잡도가 ON의 3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ON의 3승인 이유는 슈도 코드를 보니까 중첩 포문이 3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ON의 3승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도 코드를 만약에 이 플로이드 알고리즘에다 기록하실 때는 ON의 3승에 맞게끔 슈도 코드를 이런 식으로 기술해지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시를 보겠습니다. 그 예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방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방향, 유방향 그래프를 2차원 행렬로 표현하는 게첫 번째 풀이법입니다. 2차원 행렬로 표기할 때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냐는 것은 노드가 몇 개냐에 따라 틀리죠. 정점이 몇 개냐에 따라서. 지금 정점이 5개이기 때문에 5 곱하기 5 행렬이 되는 거고, 정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나열을, 뭐 답안지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관점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A와 ASA, 자기 자신이니까 0이죠, 비용이. ASB, ASB로 가면 2의 비용이 들죠. ASC는 직접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한대 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인접한 정점까지는 수치로 거리를 표현합니다. 수치로. 인접하지 않은 것은 무한대로 표시합니다. 화살표가 직접 가는 게 있는 것은 수치로 표현하고, 직접 가는 게 없이 거쳐가야 되는 것, 즉 K를 거쳐가야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무한대 표시합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표시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무한대를 최적화된 값으로 바꿔나가는 게 플로이드 알고리즘의 핵심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래프, 유방향 그래프고 최단경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모든 정점을 순회하고 루프를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이 값들이 최적화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 요 부분을 어떻게 최적화해 나가는지,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걸 갖다가 보면 D의 3, 5, 즉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라서 3, 5라고 표현합니다. D, 3, 5 지점에 있는 이 부분을 최적화하는 하나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D, 3, 5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러면 D, 3, 5, 우리가 C에서 E, C에서 E로 가는 방향은 크게 보면
CAE 방향이 있고요. CAE가 방향이 있고, 두 번째가 CABE가 있습니다. CABE 방향 있죠. 세 번째가 CABDE 방향이 있습니다. CABDE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결국 이 종점에 가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DE가 있습니다. CDE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CDE가 가장 작은 값인 걸 한눈에 알수 있어요. 근데 시스템은 어쨌든 이걸 전부 다 대입해 보면서 여기가 얼마나 최적화되느냐를 판단해 놓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CAE로 간 겁니다. 그게 이제 7의 비용이죠. C, 4, A가 4죠. 그 다음에 E로 가면 4 더하기 3에 7의 비용이 들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CABE로 갔습니다. CABE로 가면 다 더하니까 5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나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시스템은 모든 정점을 순회되는 방법. 지금 이게 최종 결론판인데요. 그만큼 무한대가 전부 다 수치로 채워지면서 모든 정점을 다 순회를 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지점에 이제 값을 구하니까 CDE, C와 D와 E를 가는 거, 1 플러스 1은 2죠. 이게 C에서 E로 가는 가장 최단 경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로 결과를 맺어주는 게 플로이드 알고리즘이고, 중요합니다. 인접 정점은 수치로 표현하고, 인접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무한대로 표시한다. 이렇게 해서 최적화로 계속 치환 작업을 해나가면서 구하는 게 바로 플로이드 알고리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